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671페이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진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요약집하고 기출 천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주택 조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주택 조합이 나오게 되면 주택 조합은 종류가 첫 번째, 주택 조합은 지역 주택 조합. 지역 주택 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입니다. 지역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이 있죠. 직장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 두 번째 또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그리고 세 번째 리모델링. 크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인데 이 직장 주택 조합이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겠다 이게 있고, 조합 만들어서를 만들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면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아온다. 그 직장주택조합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뭘 알고 시작하냐 그러면, 이 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주택조합을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우리가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더 이 주택법을 줄여가지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인가 봤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은 시군구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인가. 근데 여기는 시군구 신고. 여기는 시군구인가. 이거 알고 심각해요. 이거 알고 시작해야 돼요. 주택조합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시군구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면 시군구 신고한다. 이거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줄여가지고 뭘 한다고요? 시군구. 그러니까 출제자 마음입니다. 시군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주택조합의 종류 세 가지가 있고, 1번 주택자의 법적 성격인데, 주택조합은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을 우리가 법인 그럽니다. 법인 그런 얘기는 법인이 아니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이다. 이게 판례죠. 판례. 법인 아니다 이 얘기고요. 자,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인가 신고 이렇게 나오죠. 지역 건설 직장. 지역은 그냥 건설이니까 지역 그랬는데, 직장은 건설 직장, 공급 직장 이렇게 구분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역 건설 직장을 포함한다. 설립인가 그랬죠. 많은 수의 구성이 주택 건설이나 리모델링에서 주택자 설립하려면 공급 직장 주택자분 제외. 너는 신고니까 제외.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하, 시군구를 한다. 시군구 인가입니다. 시군구 인가. 인가 받은 걸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해산하면 해산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이겁니다. 이렇게 얘는 건설 여기도 건설. 이렇게 건설하려면 땅이 있어요. 땅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라가 아니고 사용권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주동의 받으래. 80% 이상 지주동의 받으라. 그래서 건설하기 위한 지역 직장 설립,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된다. 80% 이상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은 3번 리모델링입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동의서.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 전부 해가지고 시공개인가 봤는데, 1번, 2번, 그 이제 박스 내용 좀 말했는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지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거, 설립.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동의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세 동 있어. 한 동, 두 동, 세 동 있다 그러면, 한 동만 만들 거냐. 동별 조합이 있고, 전체 조합이 있거든요. 한 동만 만든다면 그 동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전체 만든다 그러면 전체 3분의 2 이상과 동별 과반수. 이거 암기 좀 해야 돼요.
조합을 만들 때 설립입니다. 설립.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얼마 동의냐? 한동 만든다. 그동 3분의 2. 전체 만든다. 전체 3분의 2 상가 동 과반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이죠. 조합 설립. 조합 설립해가지고 얘들 이제 리모델링 결의한다. 결의. 실제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할 때는 좀 달라요. 어차피 뒤에서 암기할 거 미리 암기합시다. 한 동만 이 조합이 동조합이 한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 그때는 얼마 동의냐 그러면 75% 이상 동의. 전체 조합이 전체 하겠다 그러면 전체 75% 이상과 동별 50% 이상. 두 개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할 것. 설립할 때보다도 리모델링 할 때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요. 75면은 몇 프로? 4분의 3. 좀 더 까다롭다는 거. 여기에서 동의 안 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설립할 때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실제 리모델링 할 때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동의 안 하면 팔고 나가라 뭡니까? 매도 청구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숫자는 암기할 것. 그 다음에 4번 공급 직장주택조합 설립 신고죠. 군민대 공급밖에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한다는 시공급 신고 이겁니다. 군민대 공급밖에 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공급 신고한다. 주택조합에서 얘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 두 번째, 조합의 설립 절차. 1번 설립 절차. 안 중요. 2번 조합의 탈퇴. 중요. 자,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조합은 탈퇴할 수 있다. 옛날에는 탈퇴가 안 써서 시끌시끌 했는데. 한번 돈 넣었다 그러면 발을 못 뺀다는 얘기요. 안 빼주니까. 근데 지금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더.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당한 비용의 환급 청구할 수, 돈 넣은 것까지 받아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시험 볼 때까지는 자기가 부당한 비용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100% 못 받아요. 그 번째 2-3천 띄고 받는 게 2-3천 띄고, 요즘 2천,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 운영비 해가지고 보통 2천, 2,500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 정도는 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판단 아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중요하지 않고 673페이지 보면 서류 제출은 필요가 없고 그 서류가 뭐냐 이게 필요해요. 서류가 제출된 서류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1번 보면 1번 자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1번 설립인가 신청할 때 각 지역 직장은 이거 주택법까지 한장국법 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듣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듣고 왔다 해야지. 뻔뻔하게 듣고 왔다 해야지. 그래도 안 들었다 해야지. 그럼 이거 설립인가 신청할 때 서류 5개 뭐라 그랬어요? 듣고 왔으니까 회장, 교, 명서 암기하는 게 회장, 교, 명서 이게 나와야 돼요. 앞으로 항상 공법 수업 들을 때는 미리미리 지금 녹음 다 한 장 공법 떠났으니까 미리 한번 듣고 와요. 듣고 주택법 다 들을 때 30분밖에 안 돼요. 다 들어봤자 한번 싹 듣고 와야지. 그러면 아침에 오면서 듣고 와도 충분해. 안 듣고 온 분들은 쉬는 시간에 빨리 들어. 쉬는 시간 10분 들으면은 1시간 수업할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회장 교 명서 회가 뭡니까? 창립 등의 회의록에 회장 그러면 조합장 선출 동의서에 장 규는 뭡니까? 조합 규약에 규 명은 조합은 명부에 명 서는 사업계획서에 서 회장 교 명서 암기해야 돼. 암기 그런 게 시험이니까 암기해야 되고 회장 규명서 들어가고 6번 해당 건설대지 80% 이상 이거죠. 이거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증명할 서류 지주 동의서 80% 이상 들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회장 규명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은 가부터 그러니까 가 1부터 회장 규명서 똑같이 있고 리모델링은 뭐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가 필요 있어요? 이게 필요해야지. 동의서 들고 갈 동의서 조합원들이 자 이거 지금 조합 설립을 해야 되니까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그만큼 결의가 있었는가. 그래서 보게 되면 자 2번이 11조 3항 각호 결의 증명하는 서류 결의 증명서 한 동 그룹 얼마라고요? 동
3분의 2, 전체 3분의 동 과반수. 그 동에서 들고 오고, 3번 필 갖고, 4번.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경과연수 기간. 이게 준공검사 받고, 사용검사 받고, 몇 년 지났어야 되냐? 증축은 몇 년이요? 15년. 그러면 증축비가 뭐 남았어요, 그러면? 대수서인지. 대수선 플러스 증축이니까, 대수선은 몇 년? 10년. 암기 좀 해야 돼.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할 것이다. 뭐 할 건데? 대수선. 사용검사 받고, 준공검사 받고,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증축할 건데? 그러면 15년 경과. 그렇게 서류를 첨부해야 리모델링 주택자 설비인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암기 좀 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5번, 지역 직장 주택 조합 규약 작성 규약. 규약에는 이런 게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규약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글로요.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보고 낸다고요? 안 보고 낸다고요? 보고 내니까. 웃으면서 뭐라고? 있으니까 물어봤지. 있으니까. 없으면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규약에는 또 근다고 3번 줄 거면 안 되지. 3번 줄 거면 1번부터 13번까지 다 읽어버려. 그러면 줄 거지 말고 어쩐다고? 있으니까 물어봤지. 가볍게 넘어가야 돼. 눈치로 해야지. 눈치로. 그건 눈치 넘어가고요. 총회 의결입니다. 총회 의결. 총회 의결상이 쫙 있는데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의결한다. 그럼 어쩐다고? 있으니까 물어봤지.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이름까지 다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중요하지 않고 8번도 중요해. 그건 스스로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3번 조합 업무의 대행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 조합 업무의 대행 스스로 이때 써요. 10월 28일 써놓고 일단 합격했다 생각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10월 28일 생각하고 옛날에는 중개업자가 이거 지금 중개업자가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조합 모집 대행 지주 동의 받는 거 대행 요즘 할 수가 있다고 법에서 합법적으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676페이지 4번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1번 중요합니다. 자 11조 1항에 따라 지역 직장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해서 조합 모집할 때 조합 모집 시군구 신고 체크하되 조합 모집 체크하고 시군구 신고 체크하고 공개 모집 체크하고 조합원 모집은 시군구 신고입니다. 공개 모집입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 그때도 또한 같다. 똑같은 얘기고. 2번 보게 되면, 1항에 불과하고, 공개 모집 이후 줄 겁시다. 공개 모집 이후.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을 중하거나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 안고 선착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조합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 신고하고 뭐 한다? 공개 모집을 하는데, 공개 모집이 끝난 다음에,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죠. 탈퇴해가지고 다른 사람 집어넣어야죠. 미달해서 또 모집하죠. 그때는 공개 모집하지 말고 그냥 신고하지도 말고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옛날에는 그냥 다 해서 마음대로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공개 모집하고 신고해라. 신고. 근데 부족한 거 충원한다. 또 미달한 거 다시 모집한다. 그럴 때는 그냥 마음대로 선착순 되고요. 3번 필요 같고, 4번도 필요 같고, 5번도 필요 같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3번, 임원하고 조합원 및 임원입니다. 1번, 조합원 수, 중요, 암기해야 돼요. 주택조합 체크합시다. 리모델링은 제외, 건설 예정 세대수, 가로 한 잘 봅시다.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상 건설 예정수 말해야 돼. 20조에 따른 체크합시다.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제외, 임대 제외. 그리고 또 체크합시다. 50% 이상의 조합원 구성. 또 체크합시다. 20명 이상. 함정이 4개 나왔네, 4개. 정리하게 되면, 자, 조합원 수는 몇 명 이상? 50% 이상. 50% 이상이 돼. 몇 명 이상을 한다? 20명 이상을 한다. 근데 그 조합원 수에서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 수 없습니다. 수 필요가 없어요. 리모델링 주택, 이거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 몇 세대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이것은. 건설, 옛날, 몇 년 전 건설하기 나름이니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조합원 수 따지지 말고,
총몇 세대 질 건데, 500 세대 질 건데, 거기에 임대가 몇 개 있는데, 100개 있는데, 그럼 분양 몇 개요? 400개. 좌벌이 몇 명? 450%니까 200명, 이런 식으로. 50% 이상, 그러면서 20명 이상, 그러면서 리모델링은 그거 적용 안 한다. 그리고 그 50% 이상은 분양의 50%지, 임대는 뺀다. 함량이 4개. 자, 다시. 자, 500세대 중에서 임대가 100이고 분양이 400이다. 이러면은 조합원은 몇 명이라고요? 최소 몇 명 이상이요? 200명 이상. 자, 30세대 전부 다 분양이다. 몇 명 이상이요? 30에 50%면 15명 되겠지만 이때는 몇 명이라고요? 20명. 이런 얘기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상식이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자기가 동의했다. 아파트 팔았다. 내가 샀어요. 나는 그대로 동의한 걸로 봅니다. 동의한 걸로 본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2번, 1번. 조합원 자격. 자, 주택 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람이다. 다만, 체크합시다. 조합원 사망으로 지 상속받은 자는 다음 각호 요건에 불과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망 상속이면 자격 따지면 안 돼요. 사망해가지고 자식이 상속받는데 자격 따지면 눈 감을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사망 상속은 모든 법에서는 그냥 무사 통과예요. 첫 번째 지역입니다. 나를 봅시다. 나가 싶네. 나가. 조합설 민가 신청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일 것.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지역주택 좀 만든다. 어디에서?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온 자일 것. 조합설 민가 신청 현재 거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그럼 이제 가봐야지, 가. 가가 복잡하지, 가가. 가. 조합설 민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조합설 민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에 하나 가진 세대주. 확 줄여버리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 조합설 민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니은 직장입니다. 직장은 가, 나 똑같은데 지역도 지역 가, 나에서 가가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도 가, 나에서 가가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의 가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택 세대죠. 85에 하나 가진 세대죠. 나는 6개월 이상 거주. 나는 안 중요하고. 그러면 직장은 자 가가 뭐냐 가가. 직장 가는 똑같아요. 무주택 세대죠. 85에 하나 가진 세대죠. 나는 안 중요. 조합설 민가 신청 당시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할 것. 나는 안 중요하고 가가 중요. 직장 주택 조합이 되려면 조합설 민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택 세대주나 85 하나 가진 세대주인데 주의할 것은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은 누구만 공급합니까? 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만 국민주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인데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 복리 다음하게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 속한다. 아파트는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은 한 명입니까? 7명입니까? 당연히 한 명. 대표는 1인 한 명. 가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 소유자. 가는 무슨 얘기냐?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 주택법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면 된다는 얘기고 나 복리, 단지의 상가도 함께 한다. 상가 소유자 되고, 다.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 건설 공동주택 소유자. 주택법으로 지었으면 뭐라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이러고. 건축허가 받았다. 건축법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지었던 주택법으로 지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뭐라 한다고? 주택법을 산다. 이 얘기요. 그래서 건축법 허가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공동주택 외시설 상가. 근데 이 복리라는 말은 주택법으로 건설했으면 단지 내 상가가 복리잖아요. 복리
건축법을 하게 되면 건축법은 복리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외 시설. 그러니까 너는 상가 소유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원 자격인정입니다. 주택조합 자본이 근무, 질병적,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조 자격을 일시상실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조 자격상실. 지역하고 직장은 세대조 아닙니까? 무주택 세대조, 80억 하나 가진 세대조. 결혼해가지고 세대조가 바뀌었다. 어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 자격 있는 걸 본다. 그 다음에 교체 및 신규 가입인데, 첫 번째, 교체.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받고 교체 신규 가입 안 돼. 리모델링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리모델링 신경도 안 써요. 하든가 말든가. 지역 직장입니다.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받고 설립 없고 교체 신규 가입 안 됩니다. 위반 써놓고 위반 하다 걸리면 3-3이요. 위반하면 공급질서 물난행위를 가가지고 3-3,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교체 신규가 만드는데 예외죠. 예외 가지고 기업 추가 모집 승인입니다. 추가 모집 승인 살짝 써놔요. 2차 조합 모집. 이게 주택조합이 그렇게 싹 인기가 좋지는 않아요. 요즘 그런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또 우리가 500세대를 건설합시다. 500세대를 전부 다 건설하는데 전부 다 뭐 할 거예요? 분양할 거예요, 분양. 그러면 조합은 몇 명 모집해야 돼요? 250명 모집해야 돼요. 250명 모집하고 대지 면적 얼마 이상, 80 이상 동의 받았으면 일단 이걸 가지고 먼저 조합 설립 인가 들어간다, 인가. 이게 이제 1차 조합원이고. 그럼 1차 조합원이 그 다음에 또 몇 개 남았어요? 250 남았죠. 거기서 이제 2차 조합원 모집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추가 모집 승인은 그런 얘기요. 처음에 100%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부터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또 모집할 수 있다. 보통 이걸 우리가 2차 조합원 모집이라고 한다. 자, 결혼 중입니다. 결혼 중은 다음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결혼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다. 갑은 조합원 사망 이해해야 돼요. 조합원 사망 당연히 바꿔야죠. 나 건너뛰고 다. 조합원이 탈퇴. 아까 탈퇴가 요즘은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몇 명 모집했는데? 500세대. 몇 명? 250명 거의 모집했는데, 겨우 모집했는데, 두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50% 안 되잖아요. 어쩐다고? 그때는 추가로 결혼 충원해야 돼요. 충원. 조합원이 탈퇴 50% 안 됐을 때, 세 번째 조합원이 무자격자 판정돼서 자격을 상실받으면, 자격박탈. 얘가 집을 7개나 가지고 있어요. 집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작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7개 있으면 더 자격박탈. 그러면 그만큼 개 빠져나간 만큼 다짐할 수가 있고 충원할 수 있고. 말은 무슨 얘기냐. 자, 몇 세대 건설할 겁니까? 500세대. 이 땅에 또 500세대 지을 거예요. 왜 500 지을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해봤어요. 이 대지 면적에다 뭐하고 용적률 계산하고 주택 면적을 딱 했더니 500세대 했는데 계산을 좀 잘못했나 봐요.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니까는 인가권자가 여기에다가 700세대 정도 건설할 수 있는데 500밖에 안 합니까? 그래요. 얼른 700 바꿔야지.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밖에 없다고? 250명. 이거 몇 명인데? 350명인데. 몇 명 부족하네? 100명. 100명을 뜬다고? 충원해야지, 그러면. 처음에 몇 세대 건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1500세대 짓는다 그러는데, 재수 없으면 700세대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조건을 갖다 정확하게 건설 때가 100% 다 따질 수는 없다고.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15층 짓는다 했는데 11층으로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설 예정세수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경되는데 예정세수가 훅 늘어버리면 조합원수가 50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지만 그때는 어쩐다고? 충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사망했다. 탈퇴해서 50% 안 된다. 무자격 자격 발달됐다. 또 건설 예정서에서 변경해서 50 미달된다. 그건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번에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나번은. 그러니까 나번에 암기 좀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바뀌면 그때는 교체가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이 교체되면 그때는 되는데 지금 오늘부터 유학집 한 줄 알고 또 수업 싹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나오다가? 인원이 좀 늘어난,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유학집 하겠지. 유학집 싹 들고 갔다 기본 싹 끝났어야지. 그 다음 보게 되면 디귿, 디귿, 니을, 요즘 이런 게 나옵니다. 조합은 추가부집 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특혜 시비가 나온다고, 특혜 시비가. 자격도 안 되는 것 같다. 나중에 슬그머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하든 충원을 하든 제일 처음에 모집했을 때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진 자만 데려와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뭐라고? 지역이다 그러면 얼마 살고? 6개월 이상 살고? 뭐라고? 무주택 세대, 80% 가진 세대. 직장도 같은 도시 같은 때 근무하면서 무주택 세대, 80% 세대. 그 조건을 똑같이 갖춰야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만 추가 모집 충원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그래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리을, 조합은 추가 모집생인가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인가 신청할 때는 언제까지 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한다. 추가 모집.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과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 끝나면 거기서 그게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언제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는데도 추가 모집을 다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 몇 세대 건설할 거요? 500세대, 500세대, 500세대 건설할 거요. 일단 몇 명 모집한다? 250명 모집했다. 250 모집해서 이제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뭐 들어간다고? 2차 조합은 250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몇 명 모집이 됐다? 150명 됐네.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3차 100명 됐네.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모았네, 이거. 3차는 30명밖에 안 됐어요. 4차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몇 개가 부족해요? 50개. 그럼 이제 50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제 일반 분양 이렇게 나가요. 마지막에는 일반 분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분양이 딱 나오면 그것은 대부분 일반 분양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하고 조합이 100장이 있으면은 잘 될 것 같으면은 이거 더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조합원 모집하게 되면 이것은 분양 단가가 싸지는 거예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일반 분양은 비싸게 파니까. 100장 있으면 여기서 일반 분양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면 좀 봐봐야 돼요, 이거. 조합원이 100장을 일반 분양한 건지 아니면 하다 안 돼서 나오는 건지 그 판단은 좀 잘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결격사인데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죽읍시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세 번이 나오는데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 주택조합인데 몇 년이 경과되지 않냐 한 자? 숫자는 전부 다 2년. 중개사법 몇 년? 3년. 헷갈리면 안 돼요. 공법은 결격사는 전부 다 몇 년? 2년. 근데 비슷한 게 중개사법은 3년이 있더라고. 헷갈리지는 말죠. 나머지 내용 대충 읽어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넘어가고요. 당연 퇴임인데, 퇴임. 자, 퇴임. 결격서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그 다음에 3번 중요,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4번입니다. 4번, 사업계승인 신청 등 해가지고, 1번 신청기가. 주택자본 설립을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기억합시다. 주택자본 설립인가를 딱 받았으면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리모델링은 허가라고 하는 거, 허가. 영어가 시험자. 리모델링 허가냐, 신고냐, 인가냐, 이거 물어보니까. 리모델링 허가. 근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30세대 이상 늘어나면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 우리가 건축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요. 집 지을 때 건축 허가. 주택 짓는다, 건축 허가. 주택을 짓는데 몇 개 이상이 되면, 30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해서 증가세가 32.3이면 그것도 사업계승인. 살짝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년 내 사업계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안 중요. 양거리 2번 중요. 함정 3개. 주택조합 체크합시다. 리모델링 제외. 좀 이해 좀 해봐야 돼요. 구성을 위해서 건설 주택을 조합을 하는 우선공급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급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지 우선공급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주택조합이 주택을 지었으면 누구한테 먼저 줘야지? 당연히 조합원한테 먼저 조합원. 조합원 먼저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하는 것 빠른 얘기 아닙니까? 우선공급인데 문제는 하이에 한다, 그러니까 하이에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국민주택도, 이거, 국민주택은 건설량에, 예, 지금 얘 보면, 건설량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30%를 얘한테 우선 준 우선. 우선 줘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줘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줄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리모델링 해서 주택 건설을 해야 하네요? 하죠. 증가되는 거, 증가되는 거. 그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얼마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고? 기존 세대 몇 프로? 15%, 15%. 100세대 리모델링 하면 새로운 게 몇 개 나온다고? 15개. 그 조합원 물량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분양 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충당해야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조합원 주는 게 아니니까 리모델링을 제외하고요.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했으면 당연히 조합원 우선 공급. 근데 끝맺음이 우선 공급. 그 다음이 할 수 있다. 국민주택도 직장주택 우선공급 할 수 있다. 함정이 3개. 관련 자료 공급입니다. 공개. 자, 1번. 조합의 발기인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이거나 다음 각호 서류 자료가 발생되면 체크합시다. 15일 내에 조합원에게 알린다. 15일 내에 알린다. 박스는 스스로. 자, 읽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 뭔가 중요한 사항이 결정된 몇일 내? 15일에 알린다 알고, 그 다음 밑에 2번. 자료에 열람 복사 요구 받으면 며칠 내 복사해 준다? 15일. 복사 비용은 누가 낸다? 본인이 내야지, 본인이. 달러가 한 사람이 복사 비용을 내고 며칠, 15일에 알려준다. 일단은 그 내용도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인데, 1번 안 중요, 2번 중요. 시군 거증전 주택조합 조합 구성인 다음 각호 하나에 대한 설빙과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100%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택법 하이 한다가 없어요. 취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회계감사 안 주고 시군 보증 안 중요. 거기까지가 주택조합인데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도 나와요. 주택조합. 그러니까 주택조합 100%, 200% 출제 가능성이에요.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안 낼 수는 없다고. 단지 하나 낼 거냐, 둘 낼 거냐. 내용이 좀 약간 많았어요. 자, 이제 3절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자, 일단은 주택법에서 건설사업 하려면 국가지자체 공사 공사 빼고, 국가지자체 공사 공사 빼고 1년간이죠. 연간 단독 얼마요? 20호. 공동 얼마요? 20세대. 도생은 30, 퇴직자용 30, 대지 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면 연간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대지 만 이상 하려면 누구 찾아가서 국장 찾아가서 뭐 하세요? 등록하세요. 등록. 그러면 이자가 뭐가 돼요? 이제 등록 사업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만 얘가 이제 주택법에서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얘가 이제 뭐고 이제 등록범이고. 자, 그럼 이제 주택법에서 건설할 때, 우리나라는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 건설할 때, 주택을 건축할 때, 주택법을 쓸 것이냐, 건축법을 쓸 것이냐.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단독은 몇 호? 30호. 공동 몇 세대? 30세대 기준해가지고. 예외적으로 50호, 예외적으로 50세대 있어요. 이거를 기준해가지고 이게 미만 되면 무슨 법이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고 이게 이상이 되면 주택법에서 뭐 받는다? 사업계획승인.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해야 돼요. 사업계획승인.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차이점 여기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승인인데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어떻게 되면 이건 암기해야죠. 단독주택이면 30호 이상,
근데 예외적으로 50도 있죠, 50. 50호 그러면 두 개. 한호. 첫 문제 주로 한호, 현호. 한호. 하나 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필지로 분양 않고 1단으로 받으면 50.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여기도 50세대가 있긴 있죠. 50이 두 개 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대대. 전용 문제 30 이상이고 지임투표 6m 이상이면. 근데 질문이 너무 길어서 안 나와요. 꼭 나는 내고 싶다 그러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가로치고 전용 문제 얼마 이상이고 또 가로치고 지임투표가 얼마 이상이고 그렇게는 낼 수가 있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그렇게는 내도 지문 하나 절대 못 씁니다. 두 번째 읽어보면 정비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게 되면 그때는 50. 대지는 연간 만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 50, 한옥 30, 공공사업 조정 택지를 1단을 받으면 50. 단독 30인데 한옥 50, 공공사업 조정된 택지 1단 받으면 50, 공동 30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대 젊은 30 이상이고 진입도 6m 이상이면 50,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면 50, 대지 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 숫자 남길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숫자가 시험에 나와요. 옆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X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게 아니요. 자, 이 규모 이상이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입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은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기준해가지고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 시장군수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도지사 줄여가지고 시, 도, 대도시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특,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시, 도, 대도시. 숫자 암기해야 문제 풀립니다. 암기할 건 해야 되고. 두 번째, 예외. 자, 이제는 국장이 한다, 국장. 국장이 한다. 하나, 둘, 셋, 넷. 이해가 아니고 암기해야 돼. 누감은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국장이요. 국가, 토지주택공사는 국장. 두 번째, 330만입니다.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택지개발 사업하면 국장. 세 번째,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는 지역균형개발에 의해서 국장이 지정한 데는 국장. 네 번째, 국가, 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은 국장. 반복해야 돼. 이런 거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대지 면적 10만 기준에서 미만이다. 특광, 특특, 시장군수 이상이다. 시도, 대도시. 국가나 토지공사는 국장.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사, 택지개발사업은 국장.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을 해서 지역균형개발, 그것은 국장. 국가지자체 공사 50% 초과 출전 해서 그것은 국장. 암기지 이해가 아니야. 암기 좀 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3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 1번 단지 분할인데 그것도 은근 잘 나와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대리인 인증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 가로안 체크하고 몇 세대? 600세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 공부할 수 있다. 공구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공구 하나 뭐가 생각나요? 착공, 신고, 사용, 검사 따로 한다. 둘, 공구가는 몇 메타 폭? 6m 폭. 셋, 하나의 공기는 몇 개 이상? 300세대 이상. 넷, 전체 세대 몇 세대 이상? 600. 이거 자꾸 반복이에요, 반복. 공구 그러면 착공, 사용, 검사 따로. 6m, 300세대, 600세대. 결국은 그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뭐가 한번 났냐 그러면 맨 밑에 5번.
사업계에서 신청 받았으면 대답은 해야지, 대답은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며칠? 60일. 60일 그만 좀 잡아주고, 나머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사업계획의 이행 및 옆에 큰 4번,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라는 사인데, 사업계획 이행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착수를.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몇 세대 건설할 거예요? 이거 500세대 건설할 거예요.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받겠죠? 몇 세대 건설할 건데 이것은 800세대 건설할 거예요. 일단은 전부 다 뭐 받는다고? 사업계획 승인은 똑같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언제 착수할 거냐고. 이거 한 번 할 거예요? 두 번 할 거예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109, 여기 209. 109 몇 세대? 300세대. 209 몇 세대? 500세대. 여기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 먼저 할 거예요. 최초. 왜? 사업계획 승인받고 얘는 분할이 안 되니까, 분할이 되니까 몇 년 내 착수한다? 5년 내 착수. 최초 몇 년 내 착수한다? 5년 내 착수. 최초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 착수한다. 5년 내 착수해다 안 하면 안 하면 위반하면은 위반하면 안 했다 위반했다 전다고 취소 끝맺지 말라고 할 수 있다. 5년 내다 안 하면 전다고 취소 할 수 있다. 자 최초 신고하고 2년 내다 안 하면 전다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야죠. 이런 식으로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에는 2년 내 해야 되는데 2년 내 안 해도 취소세 걷는다. 이거 2년 내 안 했다고 취소해버리면 이 300세대도 같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지만 2년 내 착수 안 해도 취소세가 안 돼요. 자, 5년 내 착수합니다. 5년 내 착수합니다. 착수했다. 파니까, 퍽 파니까 뭐가 나온다? 사기 쪼가리 나온다. 유물 발굴된다. 어쩐다? 공사는 중단됐다. 중단. 발굴 작업 하고 발굴 끝나고. 중단 사유가 완료되고 1년 연장하는 거예요. 중단 사유 끝나고. 중단. 몇 년 중단됐대요? 12년 중단됐어요. 12년. 근데 발굴 작업 끝났어요. 이제 어찌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장비 다 녹슬었어요. 어쩐다? 기름칠 다시 하고. 1년 동안 준비 작업 줄 테니까 1년 동안 연장할 때 준비 다시 해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시작합니다. 1번 착공금은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사업해야 되고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공사 시작해야 된다. 공사 시작.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리행정하는 정당을 시작했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 신청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1호, 2호, 가모, 1호 5년, 2호 5년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5년면 연장되지 2년은 연장짜리가 아니에요.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몇 년? 5년 내 착수한다. 중단되면 중단사에 끝나고 어쩐다? 1년 연장. 2번 공급을 분단한다. 최초 공급은 승인받고 5년. 중단되면 중단사에 끝나고 1년 연장.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 이건 연장도 안 되고 취소도 아니고. 연장 사유는 1번 보면 왜 중단되냐 봤더니 1번 매장 문화재 발굴되네요. 두 번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착수가 지연되네요.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착수가 지연되네요. 4, 5, 6 읽어보면 함정 쓸 질문 단 하나도 없어요. 숫자가 있어야 함정인데 숫자가 없잖아요. 함정 쓸 내용은 없음. 넘어갑시다. 2번 착공신고하고 3번 사업계 승인의 취소입니다. 취소. 승인권자는 다음 각과 한항에 내면 사업계 승인 취소 끝맺지 말라고 할 수 있다. 1번 박스 1번. 사업주체 1항 2호 나목은 제외 위반해서 시작 안 했다. 그러니까 1항이 뭐냐 5년 2년인데 5년 내 안 하면 취소한다. 5년 내 안 하면 취소한다. 우리 시험은 2년이 먼저다. 2년. 2년 내 안 하면 그 취소 사유가 아니다. 2년 안에도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사업주체가 경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대지 소유권 상실했으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박스 위에 봐요. 박스 위에 보면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 어쩐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든가 말든가 분양 보증이 됐으면 보증기관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보증을 왜 씁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쓰는 게 보증이니까. 보증이 된 사업 어쩐다고? 취소 사유가 아니요. 세 번째, 사업 주체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하면 그것도 어찌 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 취소. 취소해야 되는데 분양 보증이 됐으면 취소가 안 돼요.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내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2년 내안 하면 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 취소할 수 있다. 분양 보증이 됐으면 안 된다. 또,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 취소할 수 있다. 분양 보증이 됐으면 안 된다. 이쪽 파트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안중요, 5번 안중요, 6번 안중요. 옆에 양가로 5번은 X고, 6번 안 보고 안 보고, 6번 안 보고 눈치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도로법 도로 점유가 받은 걸 본다. 본다. 왜요? 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자가 미리미리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를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689페이지 7번은 X 안 나오고, 690X, 691, 2번, 대지 소유권 확보, 중요. 이쪽은 중요. 대지 소유권 확보, 건축법에도 뭘 하겠냐? 건축 허가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단, 미 확보 몇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네 개만 하라고, 네 개만. 건축법에서. 다섯 개 있는데, 네 개만. 어디 있나 찾지 말고, 머릿속 찾으라고, 지금. 첫 번째, 소유권을 얻더라도 뭐가 있으면? 사용 수익화할 권원이 있으면, 단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 확보. 두 번째, 집합 건물. 몇 프로? 공유자 수몇 프로? 80% 이상 동의. 80 이상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공유자 포함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국고유관리청이 양도한다고 매도한다고 확인만 받으면 네 번째 집합건물 공용 부분을 뭐 변경하기 위해서 동의 받으면 결의가 있으면 그게 건축법 아닙니까? 건축법은 그렇게 했는데 주택법은 제 주택 건설 사업할 겁니다. 몇 세대 지을 거예요? 700세대를 건축할 거예요. 뭐 받아야 돼요?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당연히 신청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다. 확보한다는데 예외 소유권을 미 확보해도 된다. 그 사유가 하나, 둘, 셋. 세 번째 안 중요. 국가지자체 공사. 두 번째 안 중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첫 번째 중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계획 결정하고, 두 번째,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 권원을 확보하고, 소유권이 아니요, 사용 권원. 지주 동의. 80% 이상 동의받고, 나머지 세 번째, 미 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일단 뭐가 떨어진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다고, 사업계획 승인 일단은. 미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다고. 미 확보한 거 확보해서 공사하면 된다고. 조심할 것은 지구 단위 결정 필요하고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 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뭐가 나온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다. 근데 이 사업을 누가 하냐? 주택조합에 하면 그때는 지구 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95% 이상 소유권 확보요, 소유권 확보. 이런 거잘 알아야 돼, 이거. 나가서 실무 제대로 하려면. 95% 이상 소유권 확보. 누가 할 때는? 주택 조합에 할 때, 조합. 조합은 주택 조합에 할 때는 동의 가지고 안 된다고. 95%땅 사오라고 소유권 확보. 그러니까 조합이 하는 거, 일반이 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제, 자,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났죠? 사업계획 승인.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났습니다. 승인 난 상태에 지금 얘들이 지금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미확보지, 미확보. 미확보된 토지 세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얘들
알박기지, 알박기, 알박기. 주택법은 알, 박기인데, 주택법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하든가 정비사업 하다가 필요하면 뭐 합니까? 강제로. 뺏어오죠. 수용하죠. 주택법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적 주체가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도시개시설사업도 사적 주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건설사업은 사적 주체는 수용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할 때 수용하기 힘들어요. 주택법에서도 원래 수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누구만?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만? 뭐 할 때? 군밑에 건설할 때. 그러니까 사적 주체는 수용권이 없다고. 군밑에 하든가 말든가. 수용권이 없으니까 이 알박기가 있으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바퀴는 어떻게 뺄 것인가? 그래서 만든 제도가 매도청구라는 제도, 매도청구. 그래서 이제 미확보한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는데? 매도청구. 법원에다가 소재기하죠. 이 사람을 상대로 소재기. 나한테 팔아. 매도청구하는데, 매도청구할 때 첫 번째. 처음부터 법원 찾아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매도청구 하지 말고, 일단 얼마 이상 협의를 하고, 3개월 이상 찾아가서 웬만하면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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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하고, 팝니까? 아, 물론 팔지. 팔긴 팔지. 예, 얘들은 10,000원 달라는데, 얘들 얼마? 500만 원? 이런 게 문제지, 지금. 팔긴 파는데 너무 비싸. 이게 문제지. 그래서 3개월 이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얼마에 따른 시가에 따른 매도 청구입니다. 10,000원 주겠다. 공정가의 시가는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기에서 확 뺏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다 뺄 수가 있다 하면, 선의 피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떤 애가 선의 피해자예요? 네, 평생 거기에 산 사람. 예, 원주민, 원주민. 원주민을 보호하십니다. 원주민. 어떤 사람이 원주민이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기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원주민이니까 이 사람한테 매도 청구 뭐다? 얼마에서 확보했는데? 80 이상 확보했지만, 10년 전 소유자는 원주민이니까 매도청구 부담. 그럼 원주민은 500에서 이제 5천 부르겠네. 원주민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업주체 도와줍시다. 원주민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업주체 보호. 얼마 이상 확보하면? 95% 이상 확보하면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모든 자에게. 우리는 누구 편을 쓸 거냐, 판단을 잘해. 누구 편을 쓸 거냐? 지주 편에 서가지고 싸울 거예요? 아니면 건설회사가 자기네들 못 싸면 주변 중개업자들한테 부탁한다고 지주 작업 좀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 건설회사 시행 측면에 쓸 것이냐, 아니면 토지 소유자 편에 쓸 것이냐, 그 판단해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다 됐는데 얘 혼자 몇 프로다? 6%다. 6%면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6%면 끝까지 버텨볼, 끝까지. 라고 말하면 건설회사가 돈 있고 열받으면, 그래 그러면 나는 사업계 범위를 이만큼 확대해보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범위 확대하게 되면 6%가 이제 3%밖에 안 되네. 어쩐다고? 다른 사람은 다 비싸게 주고 이거 뭐 완전 싸게 사버리면, 아, 이거 판단을 좀 잘해야 돼요. 얼마든지 변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691페이지 맨 밑에 2번 공사시작. 공사시작 봅시다. 사업주체가 19주 이내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시작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건설대지에 줄거봐요. 뭐가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대지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체크해요. 매도에 합의하거나, 매도에 합의하거나, 매도 청구에 대한 체크해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을 때만 시작할 수 있다. 691페이지 맨 밑에라고. 오늘까지는 책 봐요, 책.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확보한 토지, 이렇게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한다고요? 착공 신고는 하더라도 착수를 못해요, 착수를. 착수하려면 파라니까 얘가
그래 팔게 라고 매도에 합의를 해주거나 파라니까 파라니까 끝까지 못해가지고 소재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빌어서 뭐 한다고? 착수를 할 수 있다. 착수. 공사 시작을 한다고. 공사 시작할 때 착공 신고해야 하네요? 해요. 착공 신고하고 뒤에는 착수 못한다고.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첫 번째 매도에 합의했거나 아니면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만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신설된 조항이니까 좀 알았나요? 그 다음에 밑에 옆에 2번 매도 청구 서명했어요. 서명했습니다. 이거 지구단위 결정 필요 82장 확보 주택점은 95% 이상 소유권 확보 미 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 일단 사업계획 승인은 나온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니까 그 다음 매도 청구하자.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는 해라. 시가에 따른 매도 청구다. 원주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기 10년 전 소유자는 매도 청구 안 된다. 사업주체 도와주기 위해서 95% 확보했으면 모든 자에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리모델링 주택 아까 했죠.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는 동 얼마라고요? 3분의 2 전체 3분의 2 동 과반수. 이제 리모델링 결의 리모델링 결의 이거는 리모델링이니까 리모델링 결의는 동 한다 동 얼마요? 75 전체 하면 전체 75 동 50 거기서 반대 문자라고 나가 매도 청구 매도 청구 거기서 반대하면 나가라 해가지고 매도 청구합니다. 준영은 뭐냐? 매도 청구에 대한 매도 청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일반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일반법은 주택법, 전 국토 이용에 대한 일반법은 국토계획법, 매도 청구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 항상 일반법을 따르라고 무슨 법 따르라고 집합건물법 따르라 이 얘기요. 3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여기 봐요. 자 얘한테 파라니까 라고 말을 하려면 얘가 내 앞에 있어야 보면서 그잖아요. 있어야 보면서 파라니까 말하는데 얘 어디가 있다고 누구 소문에 의하면 울릉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청량에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쩐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것은 도정법도 그렇고 건축법도 그렇고 주택법 다 똑같아요. 어디 있다고? 모른다고. 얘 무슨 신문 좋아해요? 모른다고. 무슨 신문이니까 일간신문. 제가 말 무슨 신문은 조중동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어딘지 모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일간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존말할 때 나오라고. 30일 기다려요. 그래도 안 나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보는 거예요, 이제.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보고, 그러면 이거 뺏어와야 되는데, 얘가 없잖아요. 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때는 이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해준 자가 있죠? 사업계획 승인 해준 자가 그 자가 선정하는 감평사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두 명을 갖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평사가 감정평가 해오까지, 그걸 갖다가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산술평균이요. 그 금액의 법원에 따라 공탁하고 쓸고 하면 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사업 못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소재 확인이 불분명하면 매도 청구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말 못하는데 소를 제기하는데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때는 전국 대회사는 둘 이상 일간심의 두 번 이상 공고하고 30일이다니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를 보고 그때는 사업계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어쩐다 사업할 수가 있다. 체면에 안 나오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요즘 임장 활동한다고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 평당 60만원짜리 땅이 있다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 서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서울 그러면 최고 부자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강남입니까? 송파입니까? 서초입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초를 쳐주던데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강남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초가 좀 더 부자인데 서초에 평당 60만원짜리 땅이 있을까요? 있어요. 서초 가면 그 뒤에 뭐 내곡동 쪽 예비군 훈련장 있고
그 뒤쪽 보면 있거든요. 임장을 가자 했더니 오뚜기 60만 원짜리 땅 가져온 게 있어. 와, 서울에 60만 원 땅 있는가 가서 구경이나 하자고. 가서 봤더니 여기는 딱 봤더니 첫 번째 그린벨트 걸렸고, 비오톱 1등급 걸려있고, 비오톱 1등 걸려있고, 이거는 보전 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만큼 걸려있으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거 개발이 돼야 한대요. 개발이 안 돼요. 엊그제 뉴스 나왔죠. 뭐 그린벨트에서 막 지하철 갔다가, 지하철 오래된 거 갔다가 막 철거 분해 작업하고. 가서 봤더니 주민들이 이 그린벨트를 갖다 신기하게 이 사람이 따는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이만큼 팔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걸 갖다 다 까놨어요. 다 까놨어요. 밤만 들어놓고 막 비닐하우스 이렇게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청구 지어놓고 뭐 해놓고 다 해놓은 거 이걸 갖다가 신기하게 어떻게 이걸 다 까놓고 뭐 그린벨트가 무슨 필요, 비오톱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크니까 이게 하나 둘셋 해가지고 이걸 나눠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여기를 갖다 지금 얘 팔고 이제 하나 팔고 두 팔고 세 팔고 그럼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판다고 몇 평씩 판다고 몇 평씩 예 500평씩 파니까 5, 6, 30, 3억이면 하나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임장 갔어요. 임장을 가가지고 자 그럼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한다? 홍보한다, 홍보.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불러간다, 불러고. 이거를 딱 하니까, 한 학생이 이제 누구라고 말할까? 자, 땡땡씨가, 이제 저는 모임이 부공이랍니까? 부동산업법이 부공. 나는 부공업 모임에 안 나갈 거야. 왜안 나가냐? 어떻게 교수님이 이런 땅을 가져와서 우리 보고 팔라고 했냐? 그린벨트고. 얘는 비오톱 1등급에 당하네. 비오톱 1등급에. 이거 개발 안 돼요. 어떻게 이거를 가져와서 팔라고 하냐 해가지고 난 완전 실망이다. 앞으로 부경 모이면 안 나갈 거야. 이 생각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자기 생각 끝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팔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땅이냐 가봤어요. 가보고 난 다음에 이땅 가져온 애한테 너 무슨 생각으로 이땅 가져왔냐? 네 생각 한번 들어보자.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가져와서 우리 보고 팔아면 너 같으면 사겠냐? 그러니까 걔가 교수님 돈 있으면 사줘. 무슨 생각으로? 아니 이거 지금 그린벨트 풀려고 사람들이 투쟁하고 투쟁하다가 결국은 먼저 투쟁한 사람 죽고 그 다음이 죽고 시간이 지금 벌써 지났죠? 72년도에 지금 몇년 됐어요? 지금 2020 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언제까지 지구 폭발할 때까지 그린벨트 있을까요? 그럼 제가, 그럼 너는 지구 폭발할 때까지 살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3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거 지금 밥 만들어 놨으니까 주말 농장에서 와도 해도 됩니다. 와가지고. 밥 만들어 놨으니까. 엄막젓 해도, 엄막젓 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명의가 아니고 자식, 손자 명의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원래 그런 생각이었냐? 그런 생각이지. 우리 회원들 중에 이거 솔직히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야, 나는 재산이, 나는 500억이 500억 재산이, 500억 가진 사람이 3억이 돈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가 광고한다고 이 사람이 보냐? 그러면? 5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땅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럼 그 사람이, 500억 가진 사람이 5억, 10억 투자하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네, 친한. 네, 친한, 중개업자, 중개업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개하는 사람한테 보라고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 낼 때는 이 사람이 보는 문구 쓰지 말고 우리 같은 똑같은 중개사가 볼수 있는 그 문구 쓰라고. 중개사는 본다고, 중개사는. 그 중개사보다 괜찮겠다 그러면 이거 50년 뒤를 바라보고 사장님 50년 뒤 바라보고 손자 앞으로 사세요. 그거는 괜찮지. 돈 많은데 이 사람은 이게 안 쓰면 제가 강남에서 경호관하고 경호원하고 차이점 합니까? 대통령 경호원 했던 사람하고 경호관 했던 사람하고 대통령이 딱 그러면 딱 이렇게 걸어가면 각하 걸어가면 뒤로 반복 좌로 반복 해가지고 지금은 남북 상황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70년대는 누군가한테 뭔가 있으면 뒤로 반보, 좌로 반보요. 몸으로 덮어가지고 보호를 해야 돼요. 경호관은. 그러니까
항상 잠자리에 들어도 나는 바로 옆에 방에서 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한 일도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혼자 자겠습니까? 이상한 일도 나오고. 하여튼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카카가, 그래, 나를 따라다니고 고생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450평짜리 땅 사였답니다. 논현동에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논현동 땅을 얼마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뭔가 해가지고, 50평 더 해가지고, 500평짜리 땅을 샀답니다. 논현동에다가. 집 줘놓고, 4층짜리 집 줘가지고 살고 있던데, 삼성이 나가랍니다, 삼성이. 어르신, 내가 살게요. 안 팔어. 내가 살게요. 안 팔어. 옆에서부터 80평짜리 작업하고, 100평 작업하고, 150평, 200평. 내게 맨 남은 게 몇 평이요? 500평. 너무 큰 거예요.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줄게요? 1억 줄게요, 1억. 평당 1억. 안 팔어. 그래도 1억 주고요, 그러면 원한 집 지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런 얘기. 근데 이분이 돈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 신사동 가서 이 사람은 주로 경매하는데, 몇십억짜리를 안 잡아요. 몇백억만 잡으니까. 경매 딱 하는데, 자, 신사동에서 300억짜리 경매 빌딩 딱 잡아놨더니, 오세훈 시장이, 어르신 좀 비켜보세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좀 비켜보세요. 뭐하게? 뭐, 문화의 거리에서 뭔가 특허거리를 빵 지정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와가지고, 자, 회장님, 이거 700억에 파세요. 안 팔아요, 안 팔아. 경기도 남양주 그 인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과수원 밭을 갖다 5만 평을 사놨더니, 김문수 도지사가 와가지고, 회장님 비켜보세요. 뭐하게? 신도시 만들 건데. 안 팔아요, 안 팔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뭘 하겠는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집만 판다 하더라도, 저만 얘기가, 내가 땅 한 평만 팔면 나는,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한 평 팔면 내가 1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한 평이면 1억이요. 그러면 나는 몇 년 살아야 돼요? 500년 살아야 돼요, 500년.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500억 있는 사람이 이게 돈이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넘겨줄 때, 500억 그러면 작아 보이지만 한번 써보라고 한번. 죽을 때까지 써보라고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죽었다 깨나도 못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돼버리면 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없다고. 우리 눈앞에는. 우리 한 뒤에 두 번, 세 번 뒤에 숨어있지. 그러면 그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앞에 사람.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랬을 때 그 문구를 뭐라고 쓸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얘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줬더니, 지금 죄송해요. 오해했습니다. 근데 오해했다. 너는 이해했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네가 말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래 이제? 너는 이래서 실망해서 안 나온다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럼 얘기 잘 하겠습니다. 한번 잘 해봐라. 이게 첫 번째 사건. 서울 모임. 두 번째. 경기 모임 갔어요, 경기 모임. 경기 모임 갔는데, 거기서는 뭐 했냐, 그러면 경기 모임에서는 이제 우리가 분양을 잡자, 분양. 요즘 VR 나오죠. 직방 안 봅니까, 직방. 광고 보면은. 터치하게 되면 이게 아파트 내부 다 보잖아요, 360도.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아파트를 갖다 여기다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분양하면, 빌라는 그냥 분양할 때 건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그린다고. 그려가지고 보여준다고.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주방기구 싹 넣고, 이걸, 고글 쓰고, 이거 쓰고, 냉장고 문 잡고 당기면 냉장고가 열려요. 쓰고 보면은, 거기서 맥주 꺼내가지고 따면 따져요. 요즘 기술이 거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분양한다고, 이걸로 분양을 한다고,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VR도 우리가 보고, 아, 이게 좀 좋겠구나. 그것도 보고, 땅도 보고, 2차 임장지, 보통 물건 2개 보거든요. 2개 보러 갔더니, 한 애가 다 보고 난 다음에, 교수님 실망해서 휙 까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옆에 이한테, 교수님한테 실망했다고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왜 실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두 번째 간 데가 지주택을 간 거예요, 지주택. 저는 임장 간다. 어떤 물건 하라 저는 말 안 해요. 가능성 있는 게라. 근데 두 번째 가져온 데가 지역주택, 지주택. 지역주택자
아파트 뭐 하는 거? 분양하는 물건을 가져왔다고. 분양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있죠. 건설회사가 배짱이 뜬 거 아니면 분양이 안 됐다든가. 이거는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됐으면 당연히 뭐 들어가야죠? 할인 분양 들어가야지. 그러면 할인 분양. 할인 분양, 그러니까 이제 몇 개라고 말하고 하여튼 몇십 개 남았어요. 50개 밑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떨려고 주는 거 이쪽에한테. 네가 통째로 다 끝내라 그러면. 통째로 잡아서 치는 거예요. 할인 분양 해가지고. 근데 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설명이 딱 끝난다니까 그 다음 가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면서 실망했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얘가 듣다가 교수님 제가 한 명 갔는데 그 친구가 실망했다는데 왜? 지주택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주택한테 완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자, 지주택 아파트는 오늘 뭡니까? 거기에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쉬는 시간에 지주택 아파트는 나쁜 아파트인가? 이렇게 한번 쳐봐요. 지주택은 스마트폰에다 쳐보라고. 지주택은 나쁜 아파트인가? 한번 검색해보라고. 지역주택자에 지은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예요? 나쁜 아파트예요? 물어봅시다. 삼성이 지은 건 좋은 아파트예요? 나쁜 아파트예요? 현대가 지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은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고, 아파트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요. 끝까지 못 간다고. 중간에 얘가 자초가 된다고, 중간에. 멈춰버린다고. 내 돈 2억 들어갔는데 멈춰버린다고. 10년, 20년 싸우다 끝나는데 인생이 끝나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하다는 얘기지. 이 아파트가 나쁜 아파트가 아니다니까.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언제까지 위험합니까? 준공하고 살고 몇 년 동안은 위험해요? 지역주택조합 내가 분양 못 들어가 살고 있어요. 살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위험해요? 봐요. 요즘은 지역주택조합이 서희죠. 서희 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나쁜 아파트입니까? 얘가 일반 분양을 하든 지주택 하든 무슨 관계 있냐고. 똑같은 아파트라고. 단지 주체가 누구였냐, 지역주택조합이었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이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지역주택 아파트는 준공하고 언제까지 나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준공이 끝났는데 들어가 살고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망하니까 문제지, 망하니까. 지역주택, 준공되기 전에 망하니까.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분이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지금. 더 이상 알려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은 뭐 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짚어야 되겠어요? 조합은 모집한다. 몇 차 모집인데? 1차 모집인데. 그럼 어느 정도 알아야지. 1차 모집한다. 그럼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1차 모집은 조합세 민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제일 먼저 뭐 봐야 돼요?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습니까? 했다. 말로 믿지 말고 이제. 요즘 보여달라면 보여주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사업 범위 주고, 동의서 주고, 보자고 한번. 첫 번째 이걸 보고 두 번째. 자, 모집할 때 50% 이상 확보가, 조합은 50% 확보됐습니까? 미확보 됐다니까? 그럼 난 좀 더 있다. 1차 조합원 모집은 대부분 분양가의 70%. 3억짜리 분양이면 2억 천이니까. 9천만이면 커졌자고요? 크지? 9천 벌라고 해봐요. 1년 동안 몸 9천이 모아지는가?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이겁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보통 30% 이상 싸다. 이게 장점이에요. 이 장점이 모든 단점을 얘가 다 덮은 거예요. 싸다는 얘기가 하나 가지고. 문제는 이게 이 돈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1차 조합 모집할 땐 70% 그 대신 위험부담은 가장 큰 위험부담은 재수 없으면 내 돈 다 뛴다는 얘기요. 위험부담. 두 번째, 2차 조합은 모집하게 되면 2차 조합은 모집은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조합설 민가 났어요. 조합설 민가 났으면 그때는 뭘 봐야 돼요? 95%란 소유권을 확보했냐요. 이거는 지주동의가 아니고 얘 지주동의. 95% 땅 샀어요? 못 샀어요? 샀죠? 땅 샀다 그러면, 나머지 5%는 뭐 해가지고, 매도 청구 해가지고, 뺏어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망하는 지주택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뺏기겠습니까? 여기서 소송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여기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 나와요, 안 나와요?
사업계획승인 났죠? 사업계획승인 났는데 얘가 있으면 착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사업에 착수를 하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여기에서 어쩐다고? 매도에 합의했거나 소송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착수됐다고. 착수됐으면 그 다음에 무슨 법병이 있어요? 끝났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모든 위험부담은 거기서는 끝났다는 얘기요. 삼성이 하다 망하면 삼성이 하다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하다 망해보면 삼성과 앞으로 분양받으면 돼요? 안 돼요? 현대 가다 망해버리면 망할 수가 있죠. 현대 거 분양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미 착수가 됐다 그러면, 주택 조합으로서 위험부담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중간에 망하면? 그럼 중간에 얘들 망한 거랑 그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착수가 됐으면 그 다음에 위험부담 이제 뭐가 또 남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미 모든 절차는 다 마쳤는데. 땅도 지금 다 사왔다는 얘기인데. 내 땅이다. 내가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친구는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여기 갔는데 거기는 벌써 지금 2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2층이. 지역주택조합 2층이 올라가고 현장을 봤는데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쨌다고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크게 당했다고. 크게. 지역주택조합에 크게 당하다 보니까 무조건 나쁜 게 됐다고.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가 지역주택조합 모집한다 그러면 쟤 사기꾼이야 이러고 말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할 줄 알지. 지역주택조합에 공사가 착수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위험부담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남한테 설명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 가져온 게 지금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착수도 2층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가져왔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설명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이것보다 학원 다녀서 이 이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타인 토지 출입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합시다.